결과를 저장하지 않고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화면을 찍는다는 뜻인데요. 그 보내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처럼 제가 그 주소를 이 프로그램 안 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. 다운받아서 설치를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용량이 1.45메가밖에 되질 않네요.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행을 하게 되면 마치 그야말로 카메라 모양의 이와 같은 사각 프레임이 생깁니다. 이 부분을 이제 조절해서 화면을 캡처하면 되는 건데요. 아까 그 시험 본 결과가 있죠?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다 댔습니다. 그러면 모양 크기가 이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나와야 되겠죠? 그리고 또 학생 이름도 나와야 될것 같으네요. 이 경우 뭐 F12를 눌러 보았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요. 여기서 이와 같이 프레임에다가 커서를 대고 잡아당깁니다.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또 아래로도 잡아당기고요. 커서를 대고 커서를 대면 양방향으로 위아래로 화살표가 옮겨지죠.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왼쪽에 저장하기 단추가 있네요. 그냥 본능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저장하기를 눌렀습니다. 저장하기를 누르니까 요 화면 그대로 어디에 저장할까요? 그런데 중요한 게 JPEG 이미지다. 인터넷에서 BMP 이미지는 바로 보이지도 않고 용량도 뭐좀 숙제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용량도 크고 그렇죠? 그래서 이 적당한 자리에다가 뭐 숙제 이렇게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바탕화면에서 확인을 해볼까요? 그래서 선생님 홈페이지에다가 파일 첨부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. 네,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? 예, 안 카메라. 화면 캡처 프로그램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작아서 선생님들께 강추합니다.